이글거리는 태양, 타오르는 도로, 물을 계속 들이켜보고 뭐 코코넛 열매 음료도 막 마셔보지만은 타는 듯한 더위는 좀처럼 식지 않습니다. 네. 인도가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난 17일에는 섭씨 44.6도를 기록을 하는 등 뭄바이의 한 야외 행사에서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11명이 더위 때문에 숨졌습니다. 또 50명이 넘게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고요. 태국도 이제 비상이 또 걸렸는데요. 태국 기상국은 지난 22일 방콕이 42도를 기록했으며 습도를 포함한 체감 온도가 54도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와. 인터뷰 잠깐 보실까요? มีคำนิยามว่าอุณหภูมิที่เกิดขึ้นจะต้องมีค่าสูงกว่าอุณหภูมิปกติเนี่ย5องศาหรือเกินกว่า5องศาเป็นระยะเวลา5วันติดต่อกันเป็นอย่างน้อยค่ะ 네, 미얀마에서도 중부 지역의 도시 칼레와가 17일 섭씨 44도에 이르는 등 이 전에 없던 더위와 싸우는 중입니다. 저희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은 게 지난주에 갑자기 막 30도까지 오르고 맞아요. 해서 엄청 더웠잖아요. 이런 현상이 우리랑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우리 경우는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직접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난 2월 기상청이 예측한 올여름 기온 전망을 보니까요. 7, 8월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평년 기온보다 높을 확률이 50%, 반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올여름 조금 덥다 수준일 텐데 실제로는 어떨지 한번 좀 우리가 겪어봐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적도 근처의 동태평양 바닷물이 평소보다 뜨거워지는 엘니뇨 현상이 예상보다 빨리 발달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상 고온과 폭우가 함께 오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채질을 합니다. 지난 2015년 5월 인도의 모습입니다. 한낮 기온이 48도까지 올랐습니다. 집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같은 해 말 아르헨티나에 폭우가 왔을 때입니다. 모두 엘니뇨 현상 때문입니다. 적도 근처의 동태평양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많은 수증기를 공급해 물폭탄을 퍼붓거나 가뭄과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8년 만에 또다시 역대급 엘니뇨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엘니뇨가 5에서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9월에서 10월경에는 강한 엘니뇨로 발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초 세계 기상기구가 예측했던 시기보다 한 달 일찍 엘니뇨가 찾아오는 겁니다. 엘니뇨가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7, 8월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는 많이 내리고 기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겨울철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많았습니다. 실제로 강한 엘니뇨가 발생했던 2015년 11월엔 보름 가까이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엘니뇨로 지구 온도가 더 올라갈 거라며 이 영향으로 내년이 가장 뜨거운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징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호수가 바닥을 드러내고 고산지대 나무가 말라 죽는 전에는 볼 수 없던 모습들을 정진명 기자가 담았습니다. 물이 찼던 호수 한복판은 너른 들판이 됐습니다. 흙은 갈라져 나가고 풀은 바싹 말라 죽었습니다. 지난 1984년 댐 건설로 수몰됐던 마을은 다시 드러났습니다. 40년 가까이 물속에 있던 실개천 다리는 이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물이 찼을 때는 수심 5m 이상 되는 곳인데요. 지난해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이렇게 풀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화순 적벽엔 가로줄이 선명합니다. 물과 뭇의 경계였던 자국입니다. 지난 2019년 물이 많아 방류를 고려했던 동복호는 2년 만에 담수 80%가 사라졌습니다. 씨 뿌릴 시기는 다가오고 물 부족은 이제 주민 생존을 위협합니다. 산으로 올라갔더니 멀리 숲은 한겨울 눈 내린 것처럼 허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무엔 잎이 없습니다. 해발 1600m 이상에서 자라는 토종 구상나무. 물이 부족해지면서 말라 죽고 비틀어져 재를 뒤집어 쓴 모습입니다. 멸종 위기입니다. 수온 스트레스라든지 기온 상승과 같은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고사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해수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걸으라고 만든 탐방로는 바다 밑에 있는 시간이 더 깁니다. 지난해 종일 관람이 가능한 날은 34일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해수면은 연평균 2.97mm 높아졌습니다. 세계 평균 1.7mm보다 2배 정도입니다. 흑산도는 10여 년 전부터 항구가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낙지를 드시고 배를 가다가 바다인지 육지인지 바다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막 걸어가 버려요. 기후변화가 되면 가뭄이나 폭우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주기 자체도 조금 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인간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